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3월, 4월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벚꽃과 개나리가 둘레길로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데 원래 그 여러분들이 정문에 들어오면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나무는 4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죠? 44년이 됐고 지금 이제 둘레길에 보면 개나리도 4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킨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여러분들 둘레길에 개나리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느끼시고 마음껏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백옥신이라는 이 브랜드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분명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제품이 44년 된 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 샴스에 대해서 제가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영어로서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샴스의 뜻은 첫 번째 이 샴에 대한 부분은 샴푸의 뜻입니다. 샴푸는 마사지를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하듯이 뭐다? 사용하는 스킨케어가 샴스입니다. 스킨케어는 기초 화장품의 영어가 스킨케어입니다. 여러분들 백옥생은 기초 화장품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방 화장품은 전부 다 기초 화장품입니다. 맞죠? 그것이 영어로는 스킨케어입니다. 그리고 샴푸는 마사지를 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샴푸와 스킨케어 합성하다 보다 샴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존을 관리하거나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마사지하듯이 사용하시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분에서 2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나서 헹구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샴푸가 창업주의장님이 100% 한방 화장품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요. 남성분들 제품, 특히 여름철에 사타구니에 남이치의 신분이라든지 항문 감염증이라든지 또 굉장히 어린애가 물에 데였을 때 2도 화상은 바로 샴푸를 바르면 바로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이 칼을 쉽게 말하면 손에 약간 베었을 때 깊숙하게 베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베는 거는 바로 사용하면 바로 아물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남성분들한테 이 제품을 딱 설명하면 제품을 딱 나오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어? 요즘 세정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남성용 제품을 만들어달라 해서 남성용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팔렸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우리 세정제라는 것은 많은 시간 속에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성용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 제품은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용 제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샴스가 180도로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오,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오. 제가 그닥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은 아닌데, 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품을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여행 갈 때 사용하면 얼마나 휴대하기가 쉽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요것을 두 통에서 세 통을 사용하면 1년이 지나면 용기 쓰레기만 하더라도 20개와 3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쓰레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용기가 이렇게 바뀌면, 용기가 이것이 바뀌면 용기는 한 번 사고 내용물만 어떻습니까? 리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용기가 인테리어 소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180도로 변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신했습니까? 저는 이 지금 현재 샵에서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야,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부분이 왜 생기겠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해외 수출할 때 이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수출하면 이게 반제품이 됩니다. 반제품이 되면 세금이 어떻습니까? 절반이 안 떨어지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없는 제품이 더 많습니다. 반제품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몽골이든 미국이든 영국에 가서 용기만 사서 이 제품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완제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반제품인과 동시에 완제품이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샘플 달라고 하면 이걸 그냥 한 개 주면 됩니다. 맞죠? 이걸 샘플로 달라 그러니까 난감하네. 이해하시겠죠? 이 난감한 상황을 반제품과 동시에 완제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역시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을 지금 현재 홈쇼핑 관계자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미팅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래 봐요. 이 제품이 지금 현재 44년이 됐고 원래 44주년이 됐고 맞죠? 4자의 제가 의미가 여러분들 오늘 보면 다시 세상으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정말 외국생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창업조 회장님의 최초의 상품이 이렇게 변신이 돼서 또 소비자들한테 이미지가 각인된다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더 빨라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홈쇼핑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다시 외국생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제품에 외국생 샴푸, 린스,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이렇게 해서 모든 퍼스널 케어를 여기에 다 담아버리면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얼마나 휴대하기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기에 담아버리니까 자 홈쇼핑에 퍼스널 케어만큼 명확한 용어를 가지면서 홈쇼핑에 나온 제품이 또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품을 일회용으로, 지금 현재 휴대용으로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샴푸, 린스, 맞잖아.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사실 배복생이 가장 빨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한 곳이 어디냐면 호텔입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맞죠? 그것을 요 다섯 개만 있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호텔에 우리가 일회용품을 장악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전부 다가 6개월이면 생분해가 되는 용기입니다. 생분해가 되는 용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통해 가지고 홈쇼핑을 나갈 때 100명 단위로서 주문하시는 분, 예를 들어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그때는 그분들한테 그라비올라를 한 박스씩 선물하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라비올라 홍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있죠? 1000명당 주문하시는 1000명,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는 명경지수를 주게 되면 명경지수를 주게 되면 배옥생 전 제품을 한 번에 다 홍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제품에 기적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것이 딱 기다리면 무조건 띄웁니다. 제가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띄운다는 건 뭐냐면 제품을 생산해 봤을 때, 샘플을 봤을 때 이것이 파는 제품인지 팔려나갈 제품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팔려나가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려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국민세정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세정제를 개발한 배복생. 44주년. 한방화장품의 표시. 맞죠? 100% 한방화장품. 명품 브랜드 1호. 맞죠? 중국 위생과 1호 샴푸스. 미국 FDA 1호 기업 배복생. 의미 할 게 너무 많네. 맞죠? 원조 세정제 샴푸스. 누적 고객 1등 샴푸스. 의미가 엄청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배옥생 창업주신 김성경 회장님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분이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갔을 때 어떠한 기적이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2018년도에 다시 배옥생에 정말 이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고자 저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배복생에 지금 현재 다시 거기에 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5년 차가 됐는데요. 지금보다 약 20년 전, 딱 정확하게 20년 전에 창업주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대보다 초반입니다. 맞죠? 네. 딱 20년 됐습니다. 저는 얼핏 보기에는 3자로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제가 5자를 닮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제 얼굴을 보시고 오, 40대 초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마스크를 낄 때는 3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5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주 회장님을 30대 정확하게 34세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때 창업주 회장님을 만나뵙고 제가 삶에 제가 살아가는데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고민을 하게 됩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나 무슨 말이야? 내가 70대만 되면 맞죠? 아, 다 이 삶을 다 끝내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평균적으로 삶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나니까 늘을 만큼 뭐다? 일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또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내가 성공된 삶을 살 것인가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주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간단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 한 분만 내가 섬긴다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떻게 또 고민하고 이분이 어떻다 저렇다 제품이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고 이 한 분만 내가 잘 모시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겠다 이것이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배복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배복생을 어떻게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기준점은 딱 간단했습니다. 이 한 분만 내가 모신다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겠다. 이 단순한 원리로서 저는 창업주회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30대에 결단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 당시에 저의 위치는 뭐냐면 저도 20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했어요. 강의했죠. 여기에 발디딘 텀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 강의하면 기절해가지고 119도 부르고 이랬습니다. 119도 부르고 이랬습니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기절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이 없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요성 세정제를 최초로 만든 기업이고 한방화장품이 효시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제가 강의를 했겠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에 벅차가지고 기절해서 119를 불렀던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배복생의 가치와 정말 깊이를 얼마만큼 알고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저는 창업주회장님한테 엄청난 지혜를 듣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창업주회장님은 당신의 운명의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주회장님은 그 어린 저한테 이 모든 배복생을 맡기셨습니다. 너가 앞으로 이 배복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데 창업분들은 창업주회장님을 25년 동안 모신 분도 있고 맞죠? 20년을 모신 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또 가족이 또 있고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지금은 보기에 인상이 좀 괜찮습니다. 30대는 그닥 인상도 안 좋습니다. 딱 보면 인상도 금하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런 저를 포기자로 선택했을 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참모진들은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시기했겠습니까? 시기, 질투, 뭐 이 비난, 고난은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창업주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너 손에 있는 모래를 쥐면 쥘수록 빠져나갈 것이다. 그 대신 너 손에 있는 모래를 백사장에 놓아버리면 앞으로 그 백사장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백사장이 언제 내 것이 될 줄은 모릅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사장이 너가 언제 딱 내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맞죠? 언젠가는 백사장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대신 너가 가진 것을 내려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려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영업대표뿐만 아니고 영업대표 사업자로서 매달 1억 8천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 제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남성분들이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 와이프와 여러분 다 아시죠? 병원생 회장이 장가 잘 간다는 소문 들으셨죠? 네? 와이프와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놔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돈을 섬겨야 되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려놔버립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려놔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내려놨는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외국생을 떠난 시간 15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선택이 올바랐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외국생의 브랜드와 실자산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과 이 모든 것을 현재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선택이 올바랐습니까? 나빴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닥 길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10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10년 세월? 눈 한번 깜짝하니까 10년 갔죠? 그럼 20년은요? 두 번 깜짝하니까 20년 갔는데 남아있는 2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 가지고 있죠. 맞죠? 남아있는 20년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비밀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시간은 단축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 그 시간은 그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삶, 즉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것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하루라도 빨리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휙돌아보고 20년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속으로 정말 우리 브랜드를 키우려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가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창업자 회장님과 2003년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한 트렌드가 뭐였냐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기업은 100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역시도 살다 보니 와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만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지겠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비자가 주인이 10만 명의 소비자가 부자가 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만 명이 외국생활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명의 부자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수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은 또 6개월 가고 어차피 그냥 있으나 열심히 살아도 똑같이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 갑니다. 6개월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 대신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백옥생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주를 가지고 계시든 백주를 가지고 계시든 천주를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멤버십에 프로모션 한 주를 드리는 이유도 앞으로 백옥생이 성장했을 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도 뭐다? 나의 주인의 뭐다?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을 저희들이 여러분들 멤버십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26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여러분들은 얻었습니까? 10만원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명확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배옥생의 방향이 맞다면 제가 2021년도에 IPFS의 여러분들 IB센터를 선택했을 때 불과 우리가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된 스토리인데요. IPFS의 데이터 센터를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백옥생이 왜 IT 센터를 하려고 하느냐, 왜 백옥생에서는 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옥생이 아무리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방 화장품 효시라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한방 화장품 그러면 스와수라 그러지 백옥생 가는 분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방 화장품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백옥생 하시는 분은 최내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그런데 설화수라든지 자본기업이 진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기업이 진출해 있는 이 레보션 시장에 아무리 우리가 원조를 할지라도 그 자본기업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본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정말 IPFS의 웹3가 상용화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파일코인이 돈입니까? 그냥 코인입니까? 코인이고 돈이 된 세상입니다. 맞죠? 그러면 조폐의 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외국생은 IPFS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폐청에서 뭘 하는가 하면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맞죠? 돈을 만드는 곳이 조폐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국생은 데이터 센터에서 파일코인을 보상받으면 보상받을수록 그게 돈이기 때문에 조폐청을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금융사업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 금융사업을 통해가지고 백옥생이 다시 한 번 더 뭐다? 뷰티 시장을 알리는 자금으로서 우리가 활용해야만이 정말 저와 함께 백옥생을 하신 분이 다 부자가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즉 데이터 센터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백옥생에서는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뭐다? K뷰티를 전세계 알리자. 전세계에 알렸을 때 그 부가가치가 과연 전 백옥생 멤버들이 다 부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뷰티 시장은 단일 산업에서 지구상에 가장 큰 산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업이 어떤 산업이라고요? 뷰티 산업입니다. 왜냐? 뷰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뷰티가 시작입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아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씻는 자체가 뷰티고 여러분들은 배는 고파도 나오실 때 화장을 하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뷰티 시장이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마스크로 가득 드는 거예요. 근데 색조 화장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023년도
지금 현재 외국생이 다시 한번 더 KBT 플랫폼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는 뭐다? 안 쓰잖아요. 그러면 뷰티 산업이 성장하겠습니까? 안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샴스가 여러분 만들어버렸어요. 오! 이 시점에 이거까지 우리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현재 K뷰티를 1등을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요. 자, 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1등 기업 삼성이 시총이 370조입니다. 37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고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사용하는 비누, 치약,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이 여기에 화학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PNG가 시총이 450조입니다. 비누 만드는 회사가 450조인데 대한민국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370조입니다. 즉 뷰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로레알이 시총이 18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등 기업은 90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랑콤, 쉽게 말하면 비달사순이라고도 있습니다. 비달사순 들어보셨습니까? 비달사순이 가지고 있는 시총이 12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세계 회사만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전 세계의 브랜드가 지금 현재 뷰티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50위 안에도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모든 화학의 원천 기술은 PNG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K뷰티로서 K뷰티에서 정말 한방 화장품 원천 기술로 올가닉은 전 세계 원천 기술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북생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전세계 한 번만 알려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감이 원조고 한방화장품이 원조야 이걸 한 번만 의견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벌써 뭐해? 20년 전에 대북생이 가장 성장했을 때 거기 있어봤잖아, 맞죠? 보물을 본 거예요. 와우, 대북생의 브랜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곡생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 1등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갔다 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갔다 와보지도 않고 설명하는 거와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정말 K뷰티가 이제 1등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K뷰티가 1등 할 때가 됐어요. 왜? K-POP 1등 했고 맞죠? K-푸드 맞죠? 영화 이제는 이 산업 K-뷰티 산업이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창피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요 함께 모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여러분 프랑스가 뷰티의 뭐예요? 메카죠. 맞죠? 프랑스에서 의미 백옥생 지사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맞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자, 프랑스에서 백옥생을 지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너무 대단합니다. 그분이 왜 프랑스에서 백옥생 지사를 하려고 했는가? 이게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주위에 한국 화장품을 매장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수송을 하니까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슬라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스라소를 하면 당신이 돈을 벌 것이 라고 스라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라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한국 화장품을 프랑스에다가 알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백옥생의 명경지수를 선물받습니다. 명경지수를 사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명경지수처럼 너무너무 피부가 투명해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품은 좋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화수를 하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맞죠?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그분들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설화수 제품을 주문해라. 내가 구입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기적이 설화수 사용하지 않겠다. 오? 이분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도 나는 KBT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객분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설화수는 아직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와우, 얼마나 불안했으면 동물들을 실험하겠네. 올가닉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백옥생은 몇 퍼센트 천연 환자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100%. 이게 중요합니다. 100% 올가닉을 사용하고 있는 백옥생이기 때문에 뭐다? 와우, 그분들은 설화수를 이야기했지만 설화수보다 이제는 뭐다? 백옥생을 선택하게 되고 그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 와서 지난주에 미팅하면서 명경지수를 샘플로 다 주문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차에 명경지수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명경지수 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명경지수 쓸 거예요? 89만원짜리를 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업주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영국과 프랑스, 즉 선진국을 자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브랜드가 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백옥생은 뭐다? 90년도 초에 영국 유럽백화점에 대한민국 메딩코리아로서 유일하게 명품으로 인정받았고 영국 유럽백화점에 당당하게 입점을 해서 판매한 회사가 메딩코리아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그냥 그 시기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이 책을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는 모든 스토리가 이 안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힘들 때는 이 책 한 권만 어때요? 전달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책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딱 선물하고 3일 뒤에 내가 받아볼게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제 진짜 농담 아니에요. 책을 딱 선물할 때는 딱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너무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3일 뒤에 올 테니까 꼭 이 책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겁니다. 받으러 가기 전에 오전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때부터 봅니다 여러분. 고기는 그때부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두껍게 만들지 않고 한 시간이면 보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책을 받아 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봐서 반만 보면 여러분들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느냐. 맞죠? 네. 74페이지 두째 줄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로요, 정성을 다하는 만큼 여러분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백옥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K-뷰티가 1등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K-뷰티로 1등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가문이 다 성공자의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뷰티상.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다?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우리의 기술로서 전세화해야 돼요. 우리의 기술로서 글로벌 회사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옥션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한국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20대에 저는 모든 전세, 전 재산을 제가 걸고 그걸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 기업의 브랜드는 절대로 일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 신념 안으로 제가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수천억, 수조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단지 막아야 되겠다. 그건 다음에 우리 세상 속으로 우리가 교육신이 더 컸을 때 제가 만천하에 제가 한번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정말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은 뭘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는 기업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업이 전 세계로 나가야만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가질 수가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아산 한번 보십시오. 2만 2천 평 이 부지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올 때마다 이거는 내 것이라고 딱 되는 순간부터 사업이 됩니다. 그냥 아 이거는 나의 회사가 아니야 났을까 이러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이거는 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K-POP에 정말 엄청난 신경을 정말 만들었던 SM의 이수만 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기업이 정말 기업가가 우리가 돈이 얼마 많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SM이라는 대한민국 K-POP의 엄청난 세계 역사를 만든 그 브랜드가 SM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언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그런 멘토를 또 어떻습니까? 난도질을 하고 또 그 명성을 스크러치를 내고 왜? 그래야만이 본인의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지붕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고 해서 본인 것이 되느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 총수의 비리를 알려고 전 세계에 알려야 본인이 그 위치를 장악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쉽게 말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K-POP을 전 세계 1등을 만들었는데 세계 언론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또 얻었습니까? 추한 것까지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성분들 은퇴하신 분 없습니까?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바쁠 때는 하루에 두 끼를 먹기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32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쁠 돈을 많이 벌 때는 사실은 너무 못 챙겨먹어요. 맞죠? 그런데 힘들 때, 쉴 때는 어때요? 계속 먹는 거라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기를 다 먹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배곡생을 지키기 전까지는 정말 실질적으로 저도 해외에 있을 때는 사무기를 다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배곡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은 하루에 한 끼 챙겨 먹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아침부터 어때요? 정말 배곡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좋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오늘 아시죠? 오후에 저기 용천 유명한 전에 주지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교국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복신부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예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기독교인 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지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아우 저는 또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만나서 인사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분도 귀한 분 같아 보였어요. 아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뭐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지지하지 마시고 정말 교복생의 브랜드와 가치 있는 삶으로 전진해야만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 K-뷰티 타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이 K-뷰티 브랜드를 전세계 알리고자 하는 가장 팩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장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현재 이 22,000평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 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원래 6월 달에는 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또 이 공단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은 제가 6월 달 되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지금 현재 KBD 타운을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2월 달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볼 때 저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이 막 높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이 화합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인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2월 달에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인드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이 배우 가족이 이제는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며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때요? 3월달, 4월달 지금 이제 2023년도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린 게 뭐다? 아산 22,000평 이 공단을 완벽하게 제가 뭐다? 기초를 다 닦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 22,000평을 완벽하게 기초적인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버리면 정말 여러분들 기술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우리는 데이터센터를 계속 확보를 해 나가지만 가장 원천적인 것은 뭐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올바늘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매출액으로만 하더라도 저는 원래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6월달부터 우리 제사장님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배곡생 지사장님들이 기적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배곡생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저와 함께 같이 이 브랜드를 전시게 알려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함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배곡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우리 장동훈 영업 대표님께서 투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본사에서는 토요일 또 아산에서는 화요일 늘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 장동훈 영업 대표님 사업 설명하는 거 들으셨죠?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가치를 알려주셨는데 정말 투자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전을 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을 잠시 연금 대표 자리를 공식적으로 내려놓고 정말 그룹장으로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장동훈 우리 영업 대표님께 우리 짱구 사랑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동훈 우리 영업 대표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매복생 이 우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물심 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돕고 정말 우리나 매복생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본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든 간에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 자녀들의 취업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배우생에서 워낙 같은 식구로서 또 취업을 해서 또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계속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회계라든지 전산을 보더라도 그만큼 클리어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물류가 제대로 될 때 또 더 많은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그동안에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정말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국제특강을 해주신 BOS 그룹 이상훈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